안녕하세요. 콩팥튜브 구독자 여러분, 더맑은 내과 원장 박민선입니다. 당뇨병은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평생을 고생시키는 합병증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장병, 당뇨병성 신장병이 무섭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가요? 발생이 많고 한번 발생하면 평생을 괴롭히는 당뇨병성 신증, 오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신장은 사구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구체는 말뜻 그대로 아주 가는 혈관이 똘똘똘똘 뭉쳐서 공같이 뭉친 게 양쪽 신장에 100만 개씩 200만 개가 있는 거고, 그 가는 혈관들을 우리가 쫙 펴놓으면 뭐같이 보이느냐? 채같이 보이는 거예요. 맹물을 체에다가 넣어놓으면 아무 저항 없이 줄줄줄 흘러나가겠죠. 그러나 아주 진한 설탕물을 갖다 놓으면 체에 녹이 많이 슬겠지. 뭔가 농도가 있어 체를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체가 처음에 찌그러지고 구멍이 넓어지고,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물질까지 다 떨어져 나오면서 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만성신질환이라고 이야기해요. 참 안타깝게도 증상이 없어요. 다만 꽤 일찍 당뇨병성 신증을 확인한다면 정밀소변검사를 하면 마이크로 당뇨, 미세 단백뇨라는 측정하거든요. 신장에서 내 몸으로 흡수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얼마나 흘러나오느냐 보는 게 신장이 망가지고 있구나를 보는 척도이거든요. 그 중에서 미세 단백뇨가 나온다, 이분의 신장은 일부 망가지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내가 오늘 당뇨를 진단받았다면 1년에 한 번은 미세 알부민뇨를 검사하시는 게 옳습니다. 환자들이 오셔서 요새 눈이 좀 부석부석한 것 같고요,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무겁고요, 글쎄 소변이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러면 미세 단백뇨가 아니고 일반적 단백뇨, 보통 정상은 150mg까지가 정상인데 하루에 3g, 5g, 10g씩 엄청 많이 나오는 이미 많이 진행된 신장병이 있는 거죠. 그런 증상이 낫다? 심각하다. 예방하고 싶다? 물론 혈당 조절이에요. 여기에는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음식을 조심해서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환자가 하실 수 있는 본인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치의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당뇨병 약을 먹어서 정상의 혈당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번. 두 번째, 혈압이 높다면 물론 혈압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만약에 미세 알부민뇨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혈압이 높지 않더라도 혈압약의 일종인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약들을 쓰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담배 안 피기, 술 안 마시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치료를 다 하면서 만약에 이분의 혈액순환에도 장애가 보인다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먹는 약도 쓰고 킬레이션 치료도 하고 그때그때 맞는 치료를 찾아서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앞으로 완전히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적절한 칼로리 섭취, 그 다음에 수분 섭취가 필요해서 나의 근육량이 떨어지지 않는 체격, 그 다음에 물 안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수분 섭취가 참 어렵다고들 말씀하세요. 누구는 1리터를 먹어야 된다, 누구는 2리터를 먹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이 요구하는 수분의 섭취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의 주치의가 알아요. 특히나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수분 섭취를 난 먹으라고 그래서 많이 먹고 이거 빨리 빼줘야 돼? 아닙니다. 더 많이 부어요. 2리터를 꼭 먹을래니 배가 불러 죽겠어요? 안 하시면 돼요.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혈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뇨병에서 쓰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환자분들의 신장질환을 진행을 느리게 하고 단백뇨를 줄인다는 연구가 매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혈압약, 일부 당뇨약을 가지고 신장질환을 진행하는 것을 느리게 만들 수 있도록 약 처방을 합니다. 나 고혈압이 아닌데 왜 혈압약을 써요? 소량의 혈압약은 내부의 압력을 낮춰주고 단백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당뇨가 아닌 분들도 그 당뇨약은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씁니다.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 수는 없으나 좋은 약을 잘 조합시켜서 쓰면 질병이 끝까지 5년 갈 거를 10년, 20년 느리면 좋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약 쓰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병성 신증은 한번 발생하면 평생 가요.
그러니까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주치의와 아주 긴밀하게 의논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성 신증이 생긴다고 해도 두려워하실 건 없어요. 미리 발견해서 미리 치료 시작하면 뭐 5년 뒤에 신장이 완전히 망가질 거를 10년, 20년, 30년으로 늘려서 건강을 유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맑은 내과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